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보합권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대한항공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스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기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오롱 글로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코스피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나온 증시 상승 배경에는요, 이 낙폭과대 인식과 함께 외인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한 증시가 지난주는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뭐 상승 목표로는 2570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최근 섬골 반전형 하락 패턴이 발생되었고, 엘리어트 파동성 하락 파동 중 반등 파동인 반등 비파라고 생각한다면은요, 마지막 하락 파동인 하락 시파가 놓여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락 시파의 경우 1차 2340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기에서 나오는 반등 파동은 아직은 반등 파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내렸다고 예상되고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서 진바닥 패턴 중 첫 번째 조건은요, 진바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어가야지 진정한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추가 금리 인상이 또 남아있고요. 우리 경제가 내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더욱 접어들 수 있다는 가운데서 증시의 대바닥을 찍고 다시 신고가를 간다? 이러기에는 무리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최근 특히 기술주, 2차전지, 반도체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종목이 올라도 가치주에서 오를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증시가 지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우선은 뭐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뭐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차이란 뭐 대체 수요도 좀 있었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었고 환율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매력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매력들 같은 경우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봤을 때도 역시 뭐 금리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중장기 패턴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도 단기적인 매매의 어떤 한 패턴이 지금 시장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금리 상승기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배당 경기 배당주와 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실적 과대 낙폭주도 약간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기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환율 변화가 어떻게 지금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지 이 부분도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당분간 낙폭과대주, 실적주 위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도 한번 해주시고요. 관심 종목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저는 시장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2차전지, 반도체, 기술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가치주의 상승이 온다 말씀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렸는데요. 17% 이상 상승을 주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 투자가 유효하다. 이런 건설기계 같은 섹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종목이 가도 지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은 시세를 크게 주기가 어렵다. 가치주의 상승을 좀 기대해본다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주 관심주로도 현대건설기계와 비슷한 한 종목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종목명은 현대두산인프라코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PR이 4배 규모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서 신흥시장에서 우리나라 굴삭기, 포크레인들이 수출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다우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본다면요. 캐터필러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두산 인프라코 어떤 굴착기에 박시죠. 이렇게 쇠로 된 그 캐터필러 만드는 기업 같은 건데요. 자, 윤 대통령께서 한 스페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라는 뭐 좀 이슈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이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미와 신흥시장, 그리고 또 아시아 시장, 또 이제 사우디 고유가로 인한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및 중동 특수, 특히 뭐 사우디에 네옴 시티를 만든다라면 이제 포크레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요. 저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요. 7,900원에서 8,000원 밴드를 매수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만 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현대 부산 인프라코가 지난주 현대 건설기계처럼 상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전 대한항공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우선은 한 분기 실적을 보고 향후에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여객에 대한 매출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 화물 쪽에서의 그 수익이 좀 견인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화라기보다도 이 정부 각국의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객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틀리죠. 이제 해운 운임도 급락됐고 이 선박 적체 현상 같은 경우도 완화됐기 때문에 약간 화물 수요가 해운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쪽에서의 이 매출액만 기본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대한항공의 실적은 그전보다는 가파르게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객 회복이나 어떤 부분에 또 화물까지도 연결되는 콜라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대한항공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PR 기준으로 봤을 때도 PBR이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1배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선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